같이 춤추자. 다 같이.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 노래 많이 알고 계세요? 많이는 모르는데 많이 사실 네. 저희가 네. 이제 그렇죠. we covered this short dance on TikTok and the views were crazy. The group that made that song actually contacted us and we did the, like a collaboration and we actually made a song La Señorita Latin version. Latin version. That's so cool. Yeah. 이제 라틴 아메리카 이제 관심 좀 많고 하시니까 이제 우리 각자 나라의 노래 소개해 드릴게요. So starting from Spain, we will hear Enrique Iglesias bailando. What does it mean bailando? What's the mean? Means 춤추는 거. 아, 춤추는 거. Dancing. So it was a very famous song in Spain, and I think it was also very famous globally. Yeah, 브라질에도 진짜 인기 많아서 이거. 아, 그럼 빨리 들어볼까요? 이제 간다. 진짜 중독성이에요 이거. 아, 근데 진짜 라틴은 이 기타가 너무 좋다. 무조건 들어가야 돼. 신난다 진짜 벌써부터. 벌써 춤추고 싶어요. 와우. 오, 라 세뇨리타. 세뇨리타. 멋있다. 와. 아 그룹? 아 콜라보. 아 콜라. 아, 콜라보? 이제 대중들이랑 다 같이 춤을 추는 그런 느낌. 이렇게. 다 같이 춤추자. 다 같이 이렇게. 와. 33억뷰는 다르네요. 역시. 저희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사실 궁금해가지고요. I wanna be with you. 함께 하고 싶다. 같이 춤추자. 이게 스페인어로 배워보고 싶거든요. 막 한 문장만이라도. 되게 뭔가 달콤한 말이야. Yo quiero. Yo quiero. Estar. Estar. Contigo. Contigo. Yo quiero estar contigo. 어 무슨 말? Yo quiero estar contigo. 누랑 있고 싶어. 이거는 진짜 그런가요? Now I'm going to show you a music video of a Colombian artist called J Balvin. Have you heard of him before? No. 근데 이름은 알 것 같아. On a previous Super Bowl halftime show, J Balvin actually sang. 와우. 굉장히 유명한 거죠. 그죠. 서버는 엄청 큰 거라서 미국에서는. 딸이 와! 라틴 쪽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항상 다 이렇게 좀 섹시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약간 맞아. 좀 중독성이 강한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오, 어, 아이솔레이션. 계속 아이솔레이션 이렇게 하시네. 오. 어, 저 이 부분도 알아요. 정확히 이 파트. 들어본 것 같아요. 오. 맞아 맞아. 네. 네. 아니, 아, 저희가 제목이랑 가수를 몰랐을 뿐이 이 노래는 이미 알고 있어요. 너무 유명한, 너무 유명한 곡이기 때문에 익숙했습니다. 아, 행복했어요. 아, 네, 덕분에 오늘 이 곡이 콜롬비아 가수분의 곡이라는 걸 알게 돼서 대표적인 배워가는 맞아요. 시간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제 들을 때마다 이제 생각이 나겠네요. 아, 콜롬비아 노래 나온다. 이제 브라질 곡에 그 진짜 인기 많은 가수인데 아니다라고. 네, 아니다. 노래는 다운타운. 분명히 아. 들어도 알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어, 제이팝이 같이 하는 노래예요. 오! 스파이시 마마. 오, 목소리 진짜 좋다. 아, 노래가 네, 굉장히 맞아요. 좋은데요? 근데 노래가 스페인어예요. 포르투갈어 말고. 아, 근데 she's from Brazil? 스페인어 노래도 있고 포르투갈어 노래도 있어요. 혹시 가사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카레! 위험해요, 위험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근데 가사도 진짜 아름다울 것 같아. 아,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노래 어땠어요? 어, 아, 굉장히 네. 뭐랄까 섹시하다. 딱 들을 때 후끈후끈해진다 네. 이런 느낌이 에어컨 필요하네요. 근데 노래가 되게 좋아서 근데 목소리도 예쁘지 않아요? 아, 목소리가 아, 너무 네. 보컬이 너무 좋고 또 사랑스러움이 또 표현되기도 하고 이번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들을 거예요. 네. 혹시 데스파시토 너무 좋아요. 한번 들어도 그게 그 천천이라는 뜻 되게 맞아요. 이게 원래 데스파시토 가사를 와 이게
조회수 가장 많은 거라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 아, 네. 진짜요? 머스비도 저렇게 되는 거야. 강남살이 2위였고. 그래, 이거 뭐... 역시 바다에서 이게 데디안키랑 누구지? 100만 뚫을 거 없잖아. 데디안키만 있던 게 아니야. 어, 데디안키. 너무 좋아서 저스틴 비버랑 같이 한 것도 있잖아. 목소리가 진짜 진짜 이 노래는 진짜 굉장히 마초남이다 마초남 그러네요 마성이 너무 남자도 남자 이거는 그 랩이 진짜 좀 멋있는 것 같아 집도 너 시도 아 이거 사진 뜨는 거 스파이시 스파이시 여기 이제 랩 나오잖아 짠짠 야 sé que está pensando llevo tiempo intentándolo mami estoy dando y dándolo 내 차라 아 여기 맞춰서 저렇게 배우는데 해주니까 오히려 또 빨리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딱 한 분만 더 보고 싶거든요 네, 혹시 한 분 더 네, 있는지 유명한 노래를 있는지 마지막으로 샤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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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ong is globally one of her most famous. It's called Hips Don't Lie. Hips Don't Lie. 이거 yeah. 무조건 알아. 이거 엉덩이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그렇지. 네, 거짓말 하는 거지. 오. 이거 아니야. 진짜 거짓말 아니네. 네. Doesn't lie. See. Bonita. See. Because of Pierre. Figa. Yes. Great. 아. 이 노래 안 들어봤어요? 나도 모르겠어. 나 처음 들었는데. 아 진짜? 나 이거를 나 캐나다에 있었을 때 엄청 많이 들었는데. 어 벨리 댄스. 여기 여기 여기. 어 벨리 댄스 진짜 잘해. 샤키라 샤키라 아버지 리바네 사람이 있어요. 아 리바. 리바논 사람. 아. 어 이거 진짜 유명한 노래인데. 12억이요? 아 12억. 와. 다 억이야? 다 억단이야. 마이크. 시 보니타. 시. 샤키라 샤키라. 대박이다. 아, 저 솔... 샤키랑 어땠어요?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곡인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그 C라는 게 Yes, 네, 그래라는 yes. 뜻이 있는데 yes. 저희도 처음 듣는데도 바로 이 절부터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웠던, 쉬우면서 되게 중독성 있는 곡인 것 같아요 역시 노래는 중독성이 있어야 돼요 제 라틴 노래 많이 들어보셨는데 어땠어요? 일단은 이제 남미풍 자체가 진짜 중독성이 강하고 네.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게 진짜 굉장히 장점이 아닌가 싶었던 게 또 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라틴 노래를 원래 원체 좋아했지만 앞으로 더 관심 가지면서 보게 되지 않을까 네. 싶네요. 네. 색깔이 엄청 강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딱 지나가다가 들어도 어? 이건 약간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어, 이건 무조건 그거다. 그러니까 이 색깔이 강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약간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의 노래를 들어봤는데 정말 저희에게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